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국의 정치권도 현재 경제계를 이끄는 40대처럼 대규모 젊은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주장 등이 나와야 역동성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한국 정치권도 현재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신경제를 이끄는 30대, 40대, 20대를 대거 발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선출직에서도 20, 30대, 40대의 젊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야만 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여권의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으로 이르면 다음 달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